마지막 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게 되면 성장관리방안 차시였죠. 동아리 기억입니다. 특광시군은 지금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파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국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세 줄 밑에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추천했습니다. 우리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수립 파야한다가 원칙인데 성장관리 방안만큼은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계획 중에 유일하게 임의적 수립 대상이라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성장관리 방안은 지금 성장하는 곳입니까? 성장하려고 하는 곳입니까? 성장하려고 하는 곳. 그런데 우리 가끔 자녀분들 중에 치아 교정기 차고 있는 분들 보면 치아 잘 자라라고 교정기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장관리 방안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비개발 용도인데 시가 용도는 주상공입니다. 주상공의 경우는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하는 곳이고 그러한 곳에는 성장관리 방안 필요 없습니다. 주상공을 뺀 나머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개발 용도이지만 이곳이 소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시골 동네인데 불구하고 가구 공장이나 소규모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는 곳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걔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소규모 공장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녹관농자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녹관농자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소규모 공장이 하나, 둘 있을 때는 문제없지만 그 소규모 공장이 100동, 200동이 들어가게 되면 전기, 수도, 도로 등의 다양한 기반설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녹관농자를 대상으로 잘 성장하라고 수립하는 계획을 성장관리 방안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걔를 뭐라 한다?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걔를 성장관리 방안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건 보시게 되면 특광시군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용도와 보전용도 지역으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한다. 얘는 29회 때 기출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보용도와 보전용도라고 하면 걔는 녹관농장이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시가용도이고 그 나머지를 녹관농장이라 표현하는데 이 녹관농장이 유보용도, 보전용도 지역이라는 것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녹관농장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걔를 성장관리방안이라 표현합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대상 2단이다. 아니다. 그걸 29회 때 기출문제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성장관리방안은 임의적 수립 대상이라는 것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 찾으셨죠. 성장관리방안에는 1호,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1, 2 묶어놓습니다. 도로 등의 기반설 배치 규모, 기반설의 배치 규모 가로 해놓습니다. 건설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1, 2 묶어놨습니다. 우리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 네 개 외 건축물 높이에 대한 최저한도, 최고한도란 말 기억나시죠? 높이는 필수항이다, 필수항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필수항이었지만 성장관리 방안에는 높이 있다 없다. 1, 2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3번 보게 되면 건축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높이 동그라미 놓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의 높이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필수사항이었지만 성장관리방안에는 임의사항입니다. 높이는 성장관리방안의 임의사항이지 필수적 내용이 아니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형 세건이란 말 기억나시죠? 배치, 형태, 색채
그리고 건축선.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선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건축선은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는데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선은 도시 지역에는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시골 동네에는 가을철에 농산물을 추수하게 되면 농산물을 건조시키는데 그 건조를 어디에 한다? 도로에 합니다. 만약 도시 지역의 도로 한가운데 광고판이라도 하나 설치하게 되면 바로 공무원들이 없애버리거든요. 그런데 시골 지역에 그 추수한 농산물을 도로 한가운데 건조시킨다고 공무원이 들고 와버리면 주변의 농민들이 도끼 들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에 건축선은 의미 있는 제도이다. 적용 안 된다.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소립하게 되는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그 내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 내용과 성장관리 방안 내용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에는 5개 필수사항이 있지만 성장관리 방안에는 그 5개 중에 높이는 이미 사항이고 배형 3건이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건축선은 성장관리 방안 내용이 아니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9회 때는 동그라미 2연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 시험에 냈거든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그 대상 아니다. 그걸 29회 때 시험에 냈기 때문에 30회 건너뛰고 다시 시험에 내게 되면 성장관리 방안은 특광시군이 수립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행정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내용에는 높이는 임의사항이고 건축선은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올해 준비하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행보증금과 관련되어서는 돈이거든요. 돈은 누구만 낸다? 민간만. 이행보증금은 이번 방법 등 차시였죠. 총공사비의 20%. 그래서 30% 내라고 했으면 삼행보증금이고 40%라면 사행보증금이었을 겁니다. 20%이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 기반설 연동제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개발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있고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거든요.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이 있다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에 가능 여부에 따라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이 나뉘게 되면 중복지정할 수 있다 없다. 중복지정은 못한다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대신 얘는 모두 개발행위와 관계된 사항이죠. 개발행위와 관계된 사항이라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건 기반설 부담구역이건 지정하는 자는 허가권자입니다. 특광시군이 허가권자로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관련되어 1. 대상 차시였죠. 특광시군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 주상공 가로 해 놓습니다. 개발 행위로 기반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곤란한 추놓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지정 대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이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주상공이란 말과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내포된 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고자 특광시군이 지정하고자 한다면 특광시군은 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십니다. 효과 보시게 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강화 적용할 수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50%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층짜리 건물 건축한 땅이라고 하면 최대 5층짜리밖에 건축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진짜 싫어하시는 거죠.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다. 토지 소유자만 고생한다 해서 잘 됐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해당 지역의 건물 규모가 축소되게 되면 그 건축물은 다양한 기능 제공하거든요. 교육이든 상가 기능이든 제공하게 되는데 건물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 영화관도 상영관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시설들이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겁니다.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공법상 규제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 없이 그냥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효과와 관련되어서는 용적률을 최대 50% 강화한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기억입니다. 특광시군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임의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연안침식이란 말 보게 되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오늘 공부하셨던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작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 2번 가지고 기출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강화가 아니라 완화. 그리고 1번 법령 재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되게 되면 건축물 건축 등은 많아진다, 줄어든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1번, 2번을 작년에 시험에 냈고 우리는 3, 4번 묶어놓습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20% 줄쳐 놓습니다. 4번입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특광시군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래서 첫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함께 보시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은 각종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 행위 제한이 완화되게 되면 건축물 건축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또는 시가 조정 구역이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게 되면 건축물 건축 많아진다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두 번째 20% 이상 증가한 곳이 있다고 하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히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관련되어서는 올해가 2020년이라고 하면 2018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20건, 130건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20% 이상 증가한 곳으로서 2020년도에는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과 관련되어서는 2019년도에 A라고 하는 도시, 그래서 서울이나 세종시에 전체 인구 증가율이 5%였는데 서울 강남구나 특정 동네의 인구 증가율이 25%, 30% 늘어났다고 하면
도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특정 동네에 집중했을 때 2020년도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조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관련되어서는 전전 연도와 전년도를 비교하도록 되어 있고 인구 증가율은 도시 전체 인구 증가율과 특정 동네 인구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2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조 지정 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0% 늘어났다 이 말 보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조 지정 하여야 한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은 그냥 보십니다. 개발 행위가 집중되어 특광시군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조 지정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가 아닌 10%, 12% 늘어났지만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조 지정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실 것은 20% 이상 증가란 말 보실 때는 지정하여야 한다. 이것 아니면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과 관련되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박스 1번.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2번, 3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차입니다. 특광시군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 들어야 하고 주민 의견 추천했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이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 시에 주민 의견 정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정치 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 기반시설 설치 계획 찾으셨죠.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특광시군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되면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거든요. 저 기반시설은 개발행위 집중되는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게 되면 건축물 건축을 통해 개발 이익을 얻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전기, 수도, 도로,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 개발 이익 챙기는 자에게 설치 비용을 부과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거든요. 나라에서 기반시설 설치한다. 개발 이익 챙기는 자가 부담한다. 개발 이익 챙기는 자가 부담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는 어떤 기반시설 설치할 것인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 곳은 지금 건축물 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천천히 설치해야 된다? 빨리 만들어야 된다? 빨리.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계획은 2년, 3년 또는 5년 안에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얘만큼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장소로서 신속하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1년 내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최대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면 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1년 만에 마음 바뀌는 사람 없습니다. 1년은 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1년만 해도 마음 바뀌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근 1년 내 주민 의견 청취했다고 하면 1년 사이에 마음 안 바뀌었다 해서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 공법에는 총 3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견 청취하지 않는 3개 계획 중에 단개별 집행계획 나는 기억난다 기억 안 난다. 지방의회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의 심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협의 거쳐 단개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개발법의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의견청취하지 않습니다. 주민의견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 찾으라고 하면 몇 개? 세 개. 작년에도 그거 아주 심해 냈거든요. 그래서 기반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만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기반 설치 계획에는 기반설 부담 구역에 설치할 다양한 기반설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게 되는데, 딱 하나 기억하실 것은 대학은 기반설 설치 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에 설치한 기반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사용해 할 수 있는데, 이 대학은 시험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고 들어가는 대학은 기반설 설치 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이 대학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학할 수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SKY 대학 있는 주변 집값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쌀 것 같습니다. 요즘 대치동 쪽에 아파트 가격 높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학하고 전혀 관계없던데요. 대신 그런 대학을 많이 가는 동네라 해서. 그래서 우리 기반설 설치 계획과 관련되어 4번 보게 되면 학교는 그 대상이지만 대학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말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시료 등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 날, 1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 놓습니다. 다음 날 추놓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시료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치료는 총 몇 번? 네 번. 다 하셨습니다. 지가조정구역,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된 실시계획 시료,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0되는 다음 날 시료,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되어서는 3년, 5년, 구역 지정하고 3년 내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고, 주민 이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구이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며, 그리고 마지막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을 1년 내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니연번 잠깐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 설치 계획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수립하는 행정 계획인데, 저 기반설 부담 구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개발 용도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거든요. 반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용적률이 최대 50% 강화되는 곳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하는 장소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아니고, 기반설 부담구역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3년 내 수립하라고 하면 6개월 만에 수립할 수도 있고 1년 만에 수립할 수 있죠. 그러면 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한 이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6개월 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 사항이 몇 개, 그중에 기반설 배치 규모 들어가 있거든요. 기반설 설치 계획에는 기반 시설만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내용을 담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한 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반설 설치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박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5개는 하나를 포함해서 수립을 의제할 수 있지만,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되었다고 지구 단위 계획 5개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리언은 충분히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양가 사업은 기반 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돈 부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반설 부담 구역이 있다고 하면 세종시이고요. 세종시이고 가끔 혁신도시를 지정되어 또는 도청 소재지가 이전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인 홍성 내포 신도시 가보게 되면 걔도 기반설 부담 구역입니다. 워낙 기반설 설치 비용을 많이 부담하다 보니 건물 건축 가격이 높았고 걔를 임대하는 데도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충분한 인구가 거주하지 않다고 하면 임대료 부담할 수 있는 임차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가보면 텅텅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1층 상가가 비어있는 동네라고 하면 장사 잘 되는 곳이다 안 되는 곳이다. 나는 10년 뒤에 장사 잘 될 거라 생각해서 미리 투자하겠다. 아, 10년 동안 장사 안 됩니다. 그래서 1층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때 그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인구가 50만 넘었을 때 일정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처에 대해서는 잘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기반설 설치할 때 충분한 비용이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그걸 누구에게 얼마씩 부담시킬 것인지 수립하는 계획을 기반설 부담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부담계획 수립하는 때는 주민 의견청취 한다 안 한다? 제발 얘는 제가 주민 의견청취 하지 않는 행정계획은 딱 세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과 기반설 설치계획 개발법의 실시계획 그 세 가지만 행정계획 중에 주민 의견청취 하지 않고 기반설 부담계획은 주민 의견청취 하는 계획입니다. 공청회겠습니까? 국남이겠습니까? 그렇죠. 공청회는 딱 세 번. 광역,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이상일 때 공남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 개 빼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항상 공남 절차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예, 그거는 안 봐도 할 건 없을 텐데. 근데 작년에 시험에 나와가지고 그냥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은 저 기반설 설치 계획은 1년에 수립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내용에는 대학 있다 없다 빠진다라는 기억하시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설 부담 계획입니까? 설치 계획입니까?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돈 얼마 부가 징수하겠다 수립하는 계획은 기반설 부담 계획이고요. 지금은 기반설 부담 구역에는 뭐? 설치계획 괜히 부담계획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설치계획만 기억하자. 설치계획만 기억하자. 양가 4번입니다. 기반설 설치비용 찾으셨죠? 1번입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에서 기반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 건축행위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연면적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초과 줄쳐 놓습니다. 건축의 신축 증축 행위를 한다. 신축, 증축, 줄쳐 놓으시고 증축 뒤에 가로 닫아 놓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물의 건축 연면적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줄쳐 놓습니다. 부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기반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여 기반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 대상을 하고 있는데 연면적 60제곱미터 초과라고 하면 대충 60평 이상이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60평짜리 아파트이다? 그러면 탁구대를 하나 놔둬놓고 지낼 수 있거든요. 서민들은 부담한다 안 한다. 잘 사는 사람들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건축물과 관련되어 신축, 증축
그러면 개축, 재축이라고 하면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내 다시 투자하기 때문에 이때는 설치비용 부과 대상 아니고 오직 뭐만? 신축, 증축만. 그리고 대수선의 경우는 돈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대수는 새로 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 고치기 때문에 규모 달라질 일이 없죠.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증축 시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단서에 관한 내용 보셨는데 만약 현재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라고 하면 설치비용 부과 대상 아닙니다. 50 증축하면 200 이하이기 때문에 돈 낼 필요 없습니다. 대신 200에서 300제곱미터 만들고자 100을 증축하게 되면 200 초과는 100에 대해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300제곱미터였는데 얘를 싹 철거해버리고 350을 만들었다고 하면 150에 대한 비용 부담한다? 50만 부담한다? 50만. 그래서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하게 되면 종전과 동일한 규모라면 개축, 재축이고요. 완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게 되었을 때 종전 연면적 초과는 기존 연면적 초과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반 설치 비용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 200제곱미터 초과는 100에 대해서는 이미 돈 낸 적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낸다 안 낸다? 안 내고 이번에 350 만들었다고 하면 50만 기존 연면적에서 초과했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만 기반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단서에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 획기가 부과 대상이다. 나감 틀립니다. 200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 건축 연면적 초과하는 부분이 부과 대상이라는 것 밝혀 놓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기반설 유발 개수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 얘가 요즘 잘 나옵니다. 하지 말자. 이거 나오면 틀려주자. 그게 기본입니다. 대신 우리 이것 하나 이해해 주십시오. 숙박시설과 관련되어 1이라는 것 찾으셨죠. 숙박시설과 관련되어 1이라는 것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기반설 유발 개수를 시험에 내면서 병원과 학교에 대한 기반설 유발 개수는 같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병원은 병실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서 24시간 병실에는 환자가 계시거든요. 이들이 사용하는 전기, 수도, 1인당 사용량과 학교는 요즘 야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학생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용도일 때 1인당 사용하는 전기, 수도 양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어디가 높다? 병원은 24시간 한장 있고요. 학교는 야자 없거든요. 전기, 수도 사용량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유발 개수는 높다 낮다? 낮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단독택과 공동택이라는 말 찾았는데 각각 0.7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그러면 주택 중에 소규모가 단독택이고 큰 게 공동택인데 전체 전기 수도 사용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사용하는 전기 수도 사용량은 단독택이건 아파트이건 비슷하기 때문에 유발 개수는 같다라는 것 밝혀 놓습니다. 그럴 때 모든 기반설 유발 개수와 관련되어 기준에 있는 것은 뭐? 숙박시설. 그러면 우리가 가끔 호텔에 여행가서 묵게 되면 전기, 수도 집에서처럼 아껴 사용한다, 쓸만큼 사용한다. 오랜만에 가가지고 쓸만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흥청망청 사용했던 게 가장 기본이 되고 그보다 더 많이 쓰는 것, 적게 쓰는 것에 따라 유발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종 근린생활설과 2종 근린생활설 비교하게 되면 누가 높다? 뭐 1.3, 1.6 이거 외우면 그 정신없습니다. 이게 꼭 시험 나온다면 하겠는데 작년에 그걸 물었거든요.
작년에 물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비교했을 때 이종 근린생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반 음점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인연, 정, 장밋빛, 인생 뭐 그런 게 붙어있는 술집이라고 하면 일반 음점으로서 이종 근린생활설이거든요. 전기 수소 사용량이 좀 많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술 먹으면서 김밥 천국에서 이용하셨듯이 김밥 한 줄 5분이면 드시거든요. 아, 10분 정도. 10분 만에 술 먹고 나온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 일종 근린생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밥 천국입니다. 술 먹듯이 2시간, 3시간 김밥 한 줄 놔둬놓고 먹은 적 있다 없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종과 이종 근린생활설 중에 유발계수가 높은 것은 이종 근린생활설. 반독택과 공택은 같다. 그렇게만 비교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3번 별표 해놓습니다. 부가 납부 찾았죠. 특광시구는 납부 의무자가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건축 허가부터 2개월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고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시까지 이를 내야 된다. 사용 승인 신청시 줄쳐 놓습니다.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유발 개수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 잘 찍자. 그걸로 해결해 주시고 부가 증토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물을 신축, 증축하는 데 부가 대상이라면 이번에 설계 도면 내고 허가받는 규모가 300이면 200제곱미터 초과는 100에 대해 설치비용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반설 설치비용은 건축 허가 받고 200제곱미터 초과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얼마? 2개월 내 얼마 내라고 통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 통지는 언제? 허가받는 날부터 2개월 이내.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납부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 승인 이후에 돈 내라 하면 안 내는 사람도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 관련 시에 양도소득세는 안 내는 분이 그렇게 많으신데 취득세는 낸다 안 낸다? 왜? 예, 그래서 돈 잘 내라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부과는 규모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얼마? 2개월 이내 통제하는 반면 납부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도록 돼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올해 꼭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기반설 설치 비용은 기반설 설치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 편성하게 되면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라는 걸로도 구분하고 있거든요. 일반 회계는 전년도에 올해 사용할 예산을 미리 계산하게 되었을 때 일반 회계라 하고 예측하지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3차 추경 예산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아마 4차 추경 예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처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특별 회계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기반설 부담구역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물 신축 증축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기반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 회계 편성 대상이고 우리 동네에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 증수했다면 그 돈은 우리 동네만 사용해야 된다? 도시 전체 기반설 설치하는 데 사용한다? 우리 동네만. 그게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용 찾으셨죠? 기업과 관련되어 두 번째 줄에 기반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 추천했습니다. 특별회계 반대말은 일반회계입니다. 그리고 리언멀입니다. 기반설 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설 부담 구역의 기반설 설치정에 사용하여야 한다. 딴 동네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나 확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 개발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첫 번째 함께 하신 것은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 개발 행위 여섯 가지를 함께 보셨고 그 여섯 가지 중에 개발 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최소 4개는 챙기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 행위,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재해 복구 등을 위한 응급 조치, 녹관농의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이러한 것들은 허가 대상 아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 행위 하고자 한다면 개발 행위 허가 절차는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신청과 관련된 내용에는 개발도 관리 구역에는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허가권자가 특광 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고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도시 관리 계획에 부합하는지 기환경 그 세 가지 중에 조건 붙일 수 있는 것은 기환경에 대해서만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것 파악하십니다. 면적은 이상이다 미만이다. 미만이라는 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견 청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개발행위와 관련된 의견 청취는 세 번 있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한다는다. 안 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조건부가 시에는 신청한 자, 공공시설 기술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대 사항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우리 용도 지역을 구분하게 되면 시가화 용도와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각각 구분하고 유보 용도는 자계생이란 말로 대신하셨고 심의 거쳐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고 보전 용도의 경우는 다섯 군데인데 심의 거쳐 강화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 지역 구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성장 관리 방안을 공부하시면서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인 녹관 농자는 성장 관리 방안 수립 할 수 있다. 성장 관리 방안에는 필수상 네 가지. 특별히 높이는 임의사항이고 건축선은 성장 관리 방안 내용 아니다. 그렇게 함께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준공금사에 관한 내용 정리하시면서 저 준공금사는 네 가지만 적치 분할은 준공금사 대상 아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와 관계된 사안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함께 보셨는데 항상 대상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민의견 청취하지 않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주민의견 청취하는데 1년 내 수립하는 기반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의견 청취 없다. 그리고 기반설 설치계획에는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정도 봐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설 설치계획 구분하실 수 있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증축이 그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부과 징수 시에 부과는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때 확보된 돈은 기반설 부담구역에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편성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주시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게 되면 허가를 제한하는, 허가를 못하는 그런 형태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된 대상 함께 정리해주시는데 우리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군수 가로해놓습니다. 다음 각과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1번입니다.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래서 녹지지역부터 수목까지 가려놓으시면 청산리하면 녹개수, 녹지역, 계획관리지역, 수목입니다. 국어시간에는
벽계수이지만 공법 시간에는 녹계수. 그러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보존할 필요 있다. 개발해야 된다. 그럴 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개발 행위로 인해 환경, 경관 추정했습니다. 문화재 추정했습니다.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기환경의 환경. 보존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 5 묶어놓습니다. 3은 워낙 길기 때문에 잠깐 보고 마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 수립 중입니까? 수립된 것입니까? 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수립 중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지역.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개발행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곳에는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4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5번 기반설 부담 구역. 그래서 우리 청산 라면 녹계수란 말 기억하시고 기지 계란 말로 대신하시는데 여기 기반설 부담 구역이라면 1년 안에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 수립 중인 것으로서 결정되면 용도 지역 등의 변경으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변경될 상황이라고 하면 개발 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세 번째는 워낙 지문 길기 때문에 쉽게 못 나오거든요. 기반설 부담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경우는 계획 수립하는 곳이죠. 계획 수립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러한 곳은 개발행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이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특광 시군의 국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죠.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이라고 하면 누구도? 국장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특광 시군이 원칙이지만 여기만큼은 모든 행정청, 그래서 에브리바디가 모든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지정권자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 찬단한다. 이곳에는 건축물 건축한다 못한다. 제발.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처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경우에도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투기관리 지구 지정할 때 물어본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투기관리지구 지정할 때 물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법상 규제가 되는 장소의 경우는 주민 의견청 찬단한다? 안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개발행 허가 제한지역 지정하게 되면 재산권 행사가 크게 침해되거든요.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차 찾으셨죠? 개발행 허가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지도지사 시장 군수의 경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1회 3년 이내 기간 동안 1회 3년 가로해놓습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얘만 보고 끝내십니다. 다만 3호 내지 5회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추천했습니다. 1회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 제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추천했습니다. 공법상 연장하게 되면 항상 1년 연장입니다. 딱 하나만 2년 연장하는데 걔가 여기입니다. 대신 얘를 잠깐 봐놓습니다. 여기 지정권자가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을 최초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데 기, 지, 계에 해당되게 되면 개발행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연장하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고 이러한 연장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제조 지정할 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전에는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가능했다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이후에는 개발행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유재산권 사용수익 처분과 관련되어 사용수익권을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제한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청이라 할지라도 신중하게 할 필요 있고 이러한 경우는 전문가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기지계에 해당되어 기지계에 해당되어 기간 연장하게 되면 1년 연장한다 2년 연장한다 2년 연장하게 됩니다. 저 2년 연장하게 되면 연장 전에는 개발행위 한다 못한다 애초 지정된 상태에서 연장하는 것이죠. 못했다가 연장하게 되면 계속 개발행위 못합니다. 상황 변화 있다 없다. 상황 변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전문가 집단의 심의 절차 거칠 필요 없습니다. 얘가 핵심이거든요. 이해 심의 없이란 말 줄은 쳐놓으셨습니까? 상황 변화 없기 때문에 재산의 침해에 대한 규제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심의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정산리 녹개수란 말 나오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면 최대 제한 기간은 3년. 기지계에 해당되게 되면 최대 제한 기간은 5년. 그래서 1회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는 것은 뭐만? 기지계만. 기반설 부담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나오게 되면 최대 제한 기간은 5년이고 녹개수 이야기 나오면 최대 제한 기간은 그것도 구분하실 수 있죠. 그래서 4조에 걸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개발법을 먼저 하든지 건축법을 먼저 하는지 그거는 제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